보신 것처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다 보니 국내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거리 한복판에 마스크 상자를 가득 실어 나르는 손수레가 여기저기 등장했습니다. 탑처럼 쌓인 상자들은 아슬아슬 내달리다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매점마다 17,000개 지금 주문해가지고 몇백 개씩 사가요. 지금 다 없을 정도예요, 지금. 약국 밖까지 쌓아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춘절 연휴 막바지를 한국에서 보내는 중국인들에게 마스크가 필수 대량 구매 물품이 된 겁니다. 5배, 6배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개, 80개, 어떤 분들은 뭐 200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트에서 파는 마스크도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지난 연휴 동안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세정제도 일부 제품이 품절 상태입니다. 그게 찾아도 없더라고요. 외출했을 때는 그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한데 지금 그게 품절인가 봐요. 특히 공항 편의점에는 이미 사흘 전부터 마스크가 녹나 인천 시내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 조금씩 물량을 구해다 놓는 실정입니다. 불안감 속에 가벼운 증상에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온종일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